어떤 두 남자가 며칠 동안 잠복하며 한 사람을 미행하고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지상파 방송, 심지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까지 계속해서 JEMS 비방 자료로 쓰이는 대표적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정명석 홍콩 모기장 영상. 어디서 나가는데 제 경기 밑에 괜찮잖아 깔려서. 야, 너네 씨발한테 가만 있어. 야, 가만 있어 씨발 새끼가. 방금 본 영상이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라도 방금 본 영상이 쫓기고 있는 남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난 싸이 비판 타지 드라마에 세뇌된 것입니다. 2003년 당시 영상을 촬영한 반 JEMS 단체 엑소더스는 정명성 목사가 모기장에서 성적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자신들이 그를 체포하는 영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모기장 영상 속 당사자가 용기 내어 그날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2003년 여름 정명성 목사님이 계신 홍콩에 한 명의 일본 회원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회원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는 통역해주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선 새벽 예배 후 회원들 면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은 특히 너무나 더웠고 면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아침부터 오랜 시간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으니 목사님께선 측은하게 생각하셔서 밖에 있는 튜브 수영장에 가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튜브 수영장에서 서늘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튜브 수영장은 두 명이 들어가면 가득 찰 정도로 작았고 우리는 한동안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긴 면담이 끝난 뒤에 수영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한동안 그 튜브 수영장에서 헤엄치다 나오셨습니다. 그 후 우리를 면담해 주시기 위해서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목사님이 계셨던 집 뒷마당의 맞은편 장소이고 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어서 시원했지만 모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기를 피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놓았는데 모기장을 친 장소가 꽤 시원해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때때로 글도 쓰시거나 일을 해오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앉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의 뒤편 너머에서 남자들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방의 사람들인가? 그 장소는 근처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개방된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였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근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돌아 그들을 보시고 순간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목사님께 욕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야쿠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께 심한 욕설을 해대며 비디오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목사님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목사님이 폭행당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일본 회원은 너무 놀라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반격하지 않으시고 단지 왜 때리는 것이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집 쪽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남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들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몇 번이나 성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사님은 그런 일은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 자체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며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는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엑소더스의 촬영과 폭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심지어 나는 신이다에선 엑소더스가 사주한 악평기사와 정명성 목사가 붙잡히는 장면을 연출해 모기장에서 정말 부적절한 일이 있던 것처럼 강조합니다. 호화주택에서 여신도들과 음란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한 그 장면, 그 장면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동안 카메라를 들고 잠복하며 정명성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정확히 공개하면 되는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재현 영상으로 만들었고
넷플릭스에 공개한 실제 영상은 살벌한 욕설과 폭행 등 자신들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영상뿐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곳은 절대 촬영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나는 신이다에서 마당이라고 한 곳은 주변 이웃들과 함께 쓰는 공동 주차장이었어요. 호화 주택이 아닌 평범한 건물이었고 건물 뒤편에 정원이 있었어요. 1층은 예배를 촬영하거나 집무실로 썼고 2층에 선생님 방과 서재, 그리고 짐 놓는 작은 방, 욕실이 있었어요. 나는 신이다에서 마치 2층 선생님 방에서 뭔가를 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그곳은 여신도들과 뭘 할 만큼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의 구조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촬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촬영했다고 주장한 방향에서는 선생님 방을 촬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또한 허공뿐이라서 촬영이 불가능하죠. 그들이 찍었다고 주장하는 방향에는 서재와 짐 놓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서재는 창문 쪽으로 놓인 책상과 두꺼운 책장만으로도 비좁았던 곳이고 짐 놓는 작은 방 역시 좁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기도 했고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무단 침입하여 갑자기 모기장 안에 있던 남자에게 살벌한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두 남자들은 한 개인을 추적하고 미행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경찰도 아닐 뿐더러 인권을 가진 한 사람을 허락도 없이 촬영하고 폭력을 행사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폭행, 욕설, 무단 촬영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영상을 스스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 두 남자를 공개 수배합니다.